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아무리 젊은 시절이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역사였다 하더라도 노년 생활이 쪼그라들면 모두 물거품입니다. 모든 게 끝이 좋아야 하듯 우리네 인생도 노년이 좋아야 합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할 텐데 우리 자신의 노후 생활이 걱정되고 겁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릴 네 가지 능력을 키우신다면 쓸쓸하고 쪼그라든 노년 생활은 절대 없습니다. 더 나이 들어 고생하지 않기 위해 네 가지 능력을 키우시고 싶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더 나이 들어 고생 않기 위해 꼭 키워야 할 네 가지 능력 중 첫 번째, 혼밥 능력. 혼자 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가고 혼자 극장 가서 영화를 보는 등 여럿이 같이 하는 것에서 받는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피해 무언가를 혼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혼밥은 이제 아주 흔한 모습이 되었고 식당에서도 혼자 밥 먹는다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이 들어 불편한 마음으로 혼밥을 마주하기 전에 은퇴하기 전부터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고 혼자서 점심을 먹으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다면 혼밥의 기쁨과 그 참맛을 사랑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이 즐겨 먹는 요리나 반찬 등은 자신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야, 금상첨화입니다. 유튜브에서 음식 만드는 것만 잘 따라해도 근사한 한 끼는 거뜬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의 질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사다가 물만 붓고 끓이면 되는 밀키트로 나오는 제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제품이든 반제품이든 사서 먹는 음식들은 소금도 많이 들어가 있고 맛도 자극적이고 강할 수밖에 없어서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라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영상 채소를 많이 먹는데도 뇌졸중에 쓰러진 이유를 보시고 시청자 한 분께서 이런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은퇴 후 늘 집에 혼자 있는 저는 매일 크로아샹 두 개와 라면 두 개에다가 반찬으로는 생 토마토와 생 양파 한 개씩 먹고 있는데 커피와 담배는 온종일 입에 달고 삽니다. 저녁에는 보드카 아니면 위스키 반 병 정도의 소세지나 훈제한 육류와 생마늘 몇 개로 때우고 마는데 그런 지가 벌써 몇 년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밥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아들이 해주는 걸 먹고 있지요. 반찬 만드는 건 관심조차 없는 데다가 딱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병은 피하고 싶고 이렇게 먹는 것이 나쁜 식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식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매일 이렇게 간단하게 끝냅니다. 사연은 이렇게 끝납니다. 가공식품으로 식사를 이어가고 있고 술, 담배를 아주 많이 하시네요. 자, 아무쪼록 보다 건강한 식사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혼밥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을 먹더라도 건강한 식단으로 드셔야겠습니다. 더 나이 들어 고생하지 않기 위해 꼭 키워야 할 네 가지 능력 중 두 번째, 혼자 놀 수 있는 능력. 은퇴 이후 시간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 은퇴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95세 생일을 맞은 한 노인분이 쓴 수필이 인터넷에 올라와 사람들에게 은퇴 이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분은 65세 은퇴를 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노년의 삶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95세 생일을 맞고 보니 무려 자신의 인생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30년 세월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건강하고 정신은 총명한데 은퇴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이 바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를 하죠. 무려 인생의 3분의 1을 허송 세월하게 된 겁니다. 혹시라도 10년 뒤 105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으니 오늘처럼 똑같은 후회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노인이 아니라 중장년인 지금부터라도 재미있게 살려거든 혼자 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독서가 됐든 요가가 됐든 등산이든 그림 그리기든 악기 연주가 됐든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더 나이 들어 고생하지 않기 위해 꼭 키워야 할 능력. 세 번째, 결핍을 견디는 능력. 우리가 나이 들면 아무래도 모든 면에서 하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도 그렇고 경제적인 면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폭도 많이 좁아지기 마련이죠. 나이가 들게 되면 당연히 수입도 줄어들게 되고 상대적으로 한창 돈을 벌 때와 비교해서 경제적인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결핍뿐만 아니라 우리는 관계에서도 결핍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것들에 익숙해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다 성장해 자신들의 가정을 꾸린 자식들은 명절 때나 꾸역꾸역 찾아올 겁니다. 친구도 하나둘 떠날 것이고 배우자도 먼저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는 그 외롭고 지루한 노년의 하루하루는 말 그대로 지옥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살더라도 지루할 틈 없이 보낼 수 있는 능력을 한껏 높여놔야 합니다. 더 나이 들어 고생하지 않기 위해 꼭 키워야 할 네 가지 능력 중 마지막 네 번째, 욕망을 자제하는 능력.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소비하도록 자극하고 부채질합니다. 돈을 써서 자꾸 욕구나 욕망을 해소하라고 1분 1초도 쉬지 않고 유혹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소비하는 것으로 욕구나 욕망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욕망은 더 큰 욕망을 부르고 소비로 채워진 행복감은 이내 바닥을 드러내고 더 큰 소비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쫙 벌려댑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나이가 들면 현명하고 여유로워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기에 집착과 욕망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욕망에 반비례합니다. 욕망이 커질수록 행복감은 더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서 행복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채워서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원숙하고 마음이 넉넉한 노후 생활이 그저 돈만이 벌어놨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닐 겁니다. 세상 만사 끝이 좋아야 되는 법, 우리도 나이 들어 마음고생, 몸고생하지 않으려면 한시도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무쪼록 늙어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혼밥할 수 있는 능력, 혼자 놀 수 있는 능력, 결핍을 견디는 능력, 욕망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오늘도 이 네 가지 능력을 키우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